뭐야? 자치령 건설 로봇, 이곳에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야, 진짜 많다. 와, 근데 나 부숴버리네. 계속 밀고 가자, 이렇게. 뭐야. 우와, 이렇게 따닥따닥 해서. 우와, 이거 되게 좋다. 감속장. 이거 근데 이거 안 되겠다. 공중을 못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아, 이걸 안 졌네. 신관이시여,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중추석에서 분열파 폭풍이 또 발산될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을 라이어에!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얘네들은 무슨 정신 막 심리술사야 뭐야 얘네들. 심리적으로 무슨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생존자가 얼마 없습니다. 남은 건 의료선 몇 기뿐이지만 그거라도 보내 황제님의 병력을 돕겠습니다. 그냥 개 같은 거! 와, 혼종 애들 세네. 약탈자, 파괴자 다 나오네. 우와! 생각보다 많이 나와. 됐어. 계속 밀고 가. 공격 병력이 쓰러졌다. 중추석에 있는 곳으로 전진하라. 야, 근데 이것도 이득이다. 이거 됐을 때는 상대 테란들 모두 다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 정신을 잃었어. 자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해병 부대. 자, 이제 추적 간다. 추적. 여기 부순 다음에 위로 가려고요, 지금. 앞전 멸쇼! 전멸 쓰면은 쉴드가 차기 때문에 개이드. 우와, 잠깐만, 질러 다 죽었어. 야, 불면자가 다 좋은데 이게 씨 이렇게 생겼는데 지상만 공격한다는 게 말이 돼? 오히려 추적차가 더 내가 느끼기에는 공중 못 공격하게 생겼잖아, 솔직히. 그쵸? 이게 좀 의외야 사실. 결국 이거 추적자 많이 가야 되게 생겼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근데 맵이 너무 멀어서 그냥 불멸자보다는 추적자만 가겠습니다. 추적자 물량으로 그냥 다 뚫어버려. 앞점이었죠. 지금 불멸자 지키기도 쉽겠는데. 분열파가
얘가 앞전면 해버리면은 누가 불멸자를 공격하겠냐. 괜찮아요. 야야 지금이다 지금이야. 야, 막어 한번 막어. 앞전면. 이러면서 이제 포지 어디겠어? 이런 거 개발해 줍시다. 다음 판은 요런 거 좀 빠르게 개발해서 아 이거 결국 부서지게 생겼네. 됐어 됐어 미션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희의 마지막 과학. 와 여자 무슨 저거 수술 간호사네. 위협을 받던 시설들은 이제 모두 안전하오. 약속한다. 오늘의 이 호의는 절대 잊지 않겠소, 신고. 야야. 자 이제 어택 갑시다. 이제는 어택만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 추적자 다 뽑아버려. 잘했어. 가자. 지역을 확보했어. 방어 시설을 좀 건설해야겠군. 자 지금 언덕이기 때문에 언덕에서 내려올 때 앞전멸 개 같은 거 이씨 쉴드인데 어쩔 건데 어? 가자. 어디서 어? 시즈를 한 대도 못 쏘게 만들어 버리지 그냥. 야 역시 추적자야. 추적자가 맛있어. 게임을 참 맛있게. 아 진짜 프로토스의 조미료다 진짜. 아 스타 원 때 진짜 드라곤 때문에 암 걸렸었는데 여기서 다 푼다. 자 중추석 이제 갖고 가겠네요. 됐어. 자, 보면 볼수록 잘했어. 삼각형 아이리버 MP3 생각난다. 여러분 그때는 128메가였어. 256메가는 혁신이었다. 맙소사. 여기 좀 봐. 적어도 도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진 않았어. 저거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 마린이다 마린. 벨트에 해적 막고 있는 거 뭐죠? 어깨에 무슨 호두를 박았나. 길 걷다가 전철 타면은 개 아작나겠네. 사람들 어깨빵 나가겠네. 안 치고 싶어도 안 칠 수가 없겠네. 어깨를 무슨 어깨 부심 저래. 알던 전설. 아니 하지만 용감한 친구였어. 이 친구들 모두 다 아무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겠지.
사방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 자치령 세 개가 함락되고 전투기지가 파괴되고 이름 모를 전사들이 쓰러지고 있어. 죽음은 모든 전사의 운명이다. 오히려 테난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네. 정해진 운명 따위. 나는 내가 제일 영리할 줄 알았는데 프로투스랑 저그랑 테란을 놔두고 테란이 제일 영리할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바보짓 하고 있네. 그대들은 친구와 악수란 걸 한다던데 아닌가? 가서 썰어버려. 자, 이제 중추석도 얻었으니 중추석이 인도하는 길을 가볼까요? 전우. 조금 심해지면 5분 뒤에도 심해지면 말해주세요. 리방해드릴 테니까. 로하나. 어 뭐야? 설마 얘 지배당했나? 로하나, 계승자여. 현자. 어 어떻게? 야 결국 지배당했네. 야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머리 잘라버렸어야 됐어. 삭발식 한번 했었어야 됐어. 두발단속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너희 모두를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지만 갈등과 고통이 무한한 순간 그 끝이 머지않았다. 애초에 안전하게 삭발식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삭발식 한번 들어가게 돼. 죽음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게 구원이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순환의 끝. 저항해보아야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 왜 저래? 왜 저래? 나 터지는 줄 알았네. 자폭하는 줄 알았네.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무는 떠났습니다. 너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현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머리 자를 준비하고 있어. 여자라고 해도 예외 아니야. 다 싹싹 밀어야 돼 이거. 안 내겠어 이거. 아무에게 전하겠습니다. 전 저 머리가 캠파치 같이 생겼네 저거. 뒤에가 다 잘라버려야 돼 저거. 그의 본심을 봤습니다. 칼라와의 연결을 끊지 않겠다면 난 그대를 정기장 안에 가둘 수밖에 없다. 뭘 가도 그냥 머리 자르면 편한데. 정기장에 가둔 다음에 머리 자르고 풀어주면 되겠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칼라를 계승하겠습니다. 갇혀 있어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왜 머리를 안 자르죠? 그냥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종교 때문에? 자, 이건 뭐야? 보조 시스템 시작 보급품 건설 시간. 아, 이런 것도 있네. 야, 이거 한번 하면은 자
이거 태양의 창이 개사기야? 대상 지역에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세 발 발사합니다. 궤도 폭격보다 더 사기인가 보네. 200. 아, 이건 100이네. 중장갑 유닛은 100. 일반은 50이네. 다섯 발 발사한다는 얘기는 250 준다는 얘긴가? 가만있어 봐. 이거는 뭐야? 태양의 창. 우와. 내가 지금 걸로 살 수 있었네. 오케이다. 헤드. 자, 태양의 창 지금 살 수 있었어요. 저 포인트 50 뜨는 줄 알았는데 25로 샀네. 태양의 창은 거진의 공격처럼 특정 지역에 일직선으로 세 번 긁어준다고. 태양의 창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 그 정도야? 그 로스트님, 추가적으로 뭐 하나 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해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란이 그걸 무기로 사용한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무기가 중추석의 주 기능인지 아니면 애초에 의도하지 않은 기능인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앙 보조 시스템을 뭐라고요? 전쟁을 위해서 새로운 유닛들이 그대의 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 보조 시스템 어디 있어요? 전쟁 후에 임무 보고서에 있나? 아르타니스님. 아, 이걸 중앙, 이걸 얘기한 거야? 이게 중앙 보조 시스템? 아, 중앙에 있는 보조 시스템 뭐라 그런 거야? 아, 그러게 말을 했구나. 무슨 말인가 했네.